접수하러 왔다. 안녕하세요, 먹자랄 개그우먼 황진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먹방 유튜버 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야, 또 이렇게 우리들이 만나네요. 아, 그러니까요. 예. 아, 저도 네. 평상시에 우리 상혜님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너무 맛있게 드시잖아요. 아,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뵀었는데. 아, 그래요? 어, 정말 좋아해요. 오래전부터 완전 네. 팬이었습니다. 진짜 아우. 이거 저 느껴지죠? 어머, 어떡해요. 나 남성 팬 또 만나네. 아. 호칭을 유나님보다 그냥 누나로 하는 게. 아, 그럼요. 우리가 그 맛있는 음식을 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니 먹으면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가격이 그죠? 유튜브가 조금 잘 돼서 다행이지. 옛날 같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가격을 무시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착한 가격 업소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형님, 착한 가격 업소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네. 종종 가곤 하는데 물가 안정 모범업소인데 되게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이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모두 원하는 거잖아요. 가성비, 가심비 다 잡고 그래? 있는. 어머, 그래서 이 착한 가격 업소는요, 음식뿐만 아니라 네. 텐타업, 뭐 이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업종이 정말 다양해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네. 숙박이 있다고 목욕이 가능하다고?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질도 좋아요, 가격도 좋아요. 그럼 뭐 무조건 이제 착한 가게, 착한 업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지역에서 평균 가격 미만인지 네. 최근 6개월 동안 가격이 변동하지는 않았는지. 아, 6개월 동안도 네. 보는구나. 뭐 청결도랑 서비스랑 여러 가지 많이 보더라고요. 네. 저희가 오늘 그것을 맞춰보기 위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을 불러놓고 음식을 안 준다고. 5년 차거든요. 주부 구단으로서 웬만하면 이렇게 물가를 어느 정도 좀 깨뜨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5년 차 먹방 유튜버로서 매번 식당만 가기 때문에 믿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한번 붙어봅시다. 가보시죠. 올여름에 무조건 챙겨 먹어야 할 음식 중 하나예요. 불과 그저께도 먹고 왔어요. 보통 이게 일반적인 식당에서 얼마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죠? 아, 근데 이게 또 달라요. 평양이냐 함흥이냐에 따라 다르고 고명이 또 어떤 게 올라갔는가에 따라 다르고. 아우, 이래. 큰 업소로 딱 선정이 된 집이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응암 연신내. 아, 냉면 전문점이 응암에. 기준이 저는 한 10,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렴하면은 한 8,000원 생각하는데. 그럼 저부터 가볼까요? 7,000원 갑니다. 좀 얍삽해져 보겠습니다. 6,500원 가볼게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요. 예? 아하! 와, 수작업! 손 기대는 느낌이 오. 장인이 분명합니다. 네! 아, 그쵸. 얼음에 한번 그쵸 빨아서. 아, 양도 꽤 많이 주시는데요? 자, 고기 들어가요? 고기 안 들어가면은 7,000원. 추석을 앞두기도 하고 지금 막 비 오고 그러잖아요. 요즘 상추가 한 박스에 얼마인지 아세요? 상추가 한 박스에 25만원이래요. 에? 금추야, 금추. 아, 근데 이렇게 많이 올려준다고? 아니,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다 맨손으로 안 하시고. 맞아요. 그쵸? 네. 이 음식의 위생 중요하잖아요. 이게 위생적이고 깨끗해야지 선정이 네. 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냄새가 고소한 게 지기네요, 진짜. 아, 지기다. 이거... 아, 먹진 않더라도 건드려보는 건 괜찮죠? 그것까지는 허락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먹는 건데요? 오케이! 오, 무채도 듬뿍 들어있고, 면이! 네, 엄청 많이 들었네. 와! 그리고 면이 이렇게도 많은데도 면 다 먹을 때까지 고명이 계속 있을 것 같아. 그만큼 많이 올려줬어. How much? 어떡하나. 많이 저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나, 둘, 셋. 짠! 얼마예요? 전 6,000원입니다. 어? 전 6,500원입니다. 아, 제 거 봤죠? 오! 우와!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 178만 먹방 유튜버. 이야, 살아있네요. 아니, 이거 6,000원에 팔아서 이거 뭐가 남습니까? 6,500원, 500원으로 남겨야죠. 여름철에 먹으면 죽겠는데요? 못 먹으면 더 죽겠는데요? 이번에 고명을 한번 싹 올려가지고. 아, 두입컷. 와. 나 너무 좋아. 잠깐! 바꿀 거예요? 내가 제작진들한테 하루 틀 나가라. 와. 아, 두 번째.
역시 보통은 한 입에 다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진짜 다양하다. 어떻게 이렇게 많지? 아, 제가 한번 그러면. 근데 그 누나 오면 굶고 가도 돼요? 와! 아! 와! 태기! 태기 이럴 거야? 나 태기 되게 팬이었어. 아이고. 아, 또 다 녹고 삼겠다. 그저께도 말복이었거든요. 네. 이제 기분 좋으니까 사진 한번 찍고. 와! 아, 네. 비싼 것만 골라. 아! 그 인생 내 거 그 찍은 데 무슨 스튜디오까지 가. 아, 파트 한번 시켜주고. 별명이 파친놈이에요. 팥에 미친놈이라고. 아, 팥을 좋아해. 진짜. 우선 공복에는 돼지갈비치. 어. 갈비 먹었어. 어딜 가? 한숨 자고 가야지. 심지어 호텔이네요, 호텔. 어? 이거 한 방에 내가 쓸 거거든요. 생선 좀 먹어볼까? 처음 먹어야지. 노래 나 한번 부르면서. 네, 노래 좋네요. 오케이. 들어봐.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삼계탕을 저렴하게 되게 좋은 걸 먹고 싶겠다.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퀄리티라든가 서비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빵을 네. 먹을 때 한국 분은 안 먹습니다. 그냥 음식 하고 들고 나와요. 돼지갈비가 조금 가격 있어요. 착한 가게로 선정이 된 만큼 네. 저렴하다. 숙박업소 첫 번째 위생. 아, 이 노래방 모두 위생이 정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어서 음식에 대한 신선도 초밥. 맛과 가격과 위생과 요 기준으로 지금 잘 뽑은 것 같거든요. 오! 가스 가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돈가스. 바꾸게 해주시겠습니까? 아, of course! 헤어커트를 응. 드라이 클리닝이랑. 오! 아니야, 드라이 클리닝 저렴해. 네. 아니야, 양복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야, 머리 잘라. 돈가스 귀신이니까 돈가스로 한번 좋습니다. 가보는 것도. 내려놓은 빵은 얼마였는지 빵 가격 한번 볼까요? 자! 오!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 또 헤어커트! 이야! 3,000원! 야, 진짜 저렴하다. 와. 자, 그러면 녹두 삼계탕부터! 하나, 둘, 셋! 짠! 오, 뭐야! 두 배 되겠습니다. 사장님, 7,000원에 파시면 안 돼요. 아주 두 배 빠르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숙박 스튜디오 가시죠. 가시죠. 오, 아싸! 오! 아, 야, 그래 아무래도 네, 숙박은 하나, 둘, 셋, 짠, 다다다단, 다단, 야 역시 아, 숙박. 아 근데 숙박도 33,000원이면 이거면은 그냥 딴 데 하루 자는 걸로 한 세 번 자겠는데요? 하루 동안에 전기세며 그리고 또 이불도 에어컨, 빨래야 되고 이불도 빨아야 되고 8,000원인데 이것도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너무 저렴하다. 나는 스튜디오 굉장히 비쌀 줄 알았는데. 다음 저 노래방 대 양복 드라이 클리닝. 아 뭐야. 아, 괜히 바꿨어요. 잘 바꿨어요. 잘 바꾼 것 같은데. 네. 짠. 우와. 아 무슨 빨래냐고요 여기서. 짠. 우와. 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32,900원. 5만 4천. 5만 4천. 우리 지금 더블 데이트를 해도 10만 원. 10만 원이야.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하다. 다른 것도 가격 뜯어봐도 돼요? 자, 목욕탕! 네. 목욕탕 얼마? 요 예상 딱 맞으면 돈가스 한 입 줄게. 목욕탕 5,000원. 목욕탕 5,000원. 목욕탕 5,000원. 4,000원요? 딱 4,000원 아니면 5,000원? 4,000원. 아니 뭐야! 자, 돈가스 한 입 먹나요?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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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형님. 야, 한 입 가시죠! 가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근데 착한 가게에 업소가 되려면은 진짜 나라 돌아다니면서 막 다 먹어보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나라에서 선정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대표님께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 사장님이 난 자신 있다. 어, 그렇죠.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거를 신청하는 이유가 뭔가 혜택이 있을까요? 그럼요. 혜택이 있습니다. 지자체별 쓰레기 봉투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무시 못해요. 물 안 쓰는 데가 어딨어. 그러니까 온라인 모바일 업소 홍보를 또 제공합니다. 이런 간판뿐만 아니라 해주는 것들이 많네요. 맞아요. 신청할 이유가 많네. 이렇게 좋은 곳은 더 잘 돼야 되라고 나라에서 나서서 홍보를 해주는 거죠. 행정안전부에서 책으로 이렇게 책자로 하나 나오면 좋겠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정말 꿀잼이었어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맛에 보증된 청결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내가 몰랐던 세상이 또 있구나. 이렇게 네. 다양한 그러니까. 업종을 다루고 있는지도 몰라서 너무 좋았고 맞아요.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착한 가격 업소와 신한카드 돈줄 이벤트가
함께 하고 있거든요. 쓰는 게 아니라 받는 게 더 많아버리네요. 오늘 이 알게 됐었던 매장들 말고도 네. 더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전국에 이 착한 가격 업소가 100만 개, 1000만 개 생기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홍윤아 상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